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이 다 진행이 됐으니까, 자, UV 에디팅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아무리 잘해도 요 UV 에디팅이 안 되면요, 퀄리티를 높여줄 수가 없고요, 완성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UV 이제 펼치는 전개도, 입체 도형을 이제 평면 전개도로 펼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UV 에디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UV 에디팅. 요 UV 에디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자, 레이아웃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꿔주시고요. 지금 여기 이제 머리나 몸통이나 요렇게 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여기서 전개도로 펼친 상태로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오브젝트로 먼저 머리를 선택을 하고요. 오브젝트로 에디트 모드에서 폴리곤 페이스 셀렉션으로 이제 거의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전체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렇게 둥근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요 둥근 부분. 요 둥근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평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이제 요거를 이제 내가 텍스처 작업을 하기 편하게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거를 이제 좀 전개도를 펼쳐 줄 건데, 어떻게 펼칠 예정이냐면은, 여기 이제 윗면, 여기 윗면 좀, 윗면 따로 떼어낼 거고, 요 옆면, 옆면도 따로 떼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 있죠, 요거. 요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얼굴 부분의 윗면이 될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얼굴 부분의 윗면이 될 거라서, 여기 떼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면, 그리고 여기 아랫면, 목부분 해서 이렇게 떼어낼 겁니다. 분리를 시켜주는데, 자, 원기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개도가 펼쳐지냐면, 윗면과 아랫면이 이렇게 있고요. 윗면과 아랫면, 그리고 옆면이 이런 식으로 펼쳐질 거예요. 이게 일단 원기둥의 기본 이제 전개도 펼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좀 펼칠 겁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해주냐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여기 이제 재단선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어느 부분을 자를 건지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엣지 셀렉션 모드로 갈 거고요. 엣지 셀렉션 모드.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 잘라주고 싶은 위치, 잘라주고 싶은 부위, 여기를 좀 선택을 할게요. Alt 키를 눌러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지금 옆면과 윗면, 여기 둥글게 만들어 들어가는 이 부분이 부분 경계선이죠. 자, 여기를 이렇게 Alt키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테두리 둘레가 이렇게 둘레가 선택이 됩니다. 둥글게. 그리고 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마크심이라는 게 있어요. 마크심. 자, 밑에 마크샵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마크심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거. 이게 이제 재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단선. 그래서 마크심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빨간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브젝트가 별도로 분리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자, 요걸 기준으로 전개도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전개도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도.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마 모델링이 이제 베벨이 들어가져 있어서 이렇게 잡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잡혀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여기 라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윗부분 라인 선택하는 거예요. 반드시 웬만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요 옆면 부분, 이 옆면 부분이 반듯하게 쭉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자, 곡선이 만들어져 있는 요 부분, 곡선이 만들어져 있는 요 부분은 따로, 그러니까 요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되셨으면 여기다가도 마우스 우클릭 마크심으로 재단선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또 요 부분 가겠습니다. 여기 옆면하고 또 둥근 부분이 있으니까 요 옆면하고 둥글게 시작하는 요 부분하고 경계선. 요 부분 선택해서 마크심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랫부분도예요. 아랫부분, 옆면에서 아랫부분. 마크심. 그다음에 여기 목부분. 여기 목부분도 지금 제거 베벨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베벨이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아마 여기에 라인이 좁게 형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옆면하고 윗면하고 같이 선택이 되면 안 되니까 아래쪽 부분만 여기만 Alt키 눌러서 선택을 해서 마크심. 이렇게 해서 총 5군데가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5군데.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옆면. 얘네들이 지금 둥글게 되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자, 폴리곤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페이스 전체 선택해 주시고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UV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UV라는 메뉴가 있고 맨 위에 언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두 개. 그래서 요 상태, 요거 이제 언랩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얘가 일단 재단선, 요 라인을 기준으로 다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총 6개로 분리가 됐죠? 6개로. 자, 둥글게 이렇게 빨간 라인을 집어넣은 요걸 기준으로 분리가 다된 거예요. 근데 여기 옆면, 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여기 이제 선택해서 보면은 이렇게 요 부분, 이게 둥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파인애플 모양이 아니라 얘가 옆으로 쭉 펼쳐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기다가 저희가 눈을 그려 넣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눈을 그려 넣을 건데, 얘가 그려 넣어 주려면은 요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요 위치. 근데 얘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잡혀 있으면은 그림을 그려 넣을 때 반듯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밑에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그림을 그려 넣어줘도 찌그러진다는 얘기죠. 완전히 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뒤통수 부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디 머리카락이 가려진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과 겹쳐서 붙어서 안 보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잘라주는 라인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자, 뒤통수 부분에 라인 하나. 엣지 선택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라인 하나. 그래서 마우스 클릭 마크심.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상태가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죠. 다시 페이스 A 선택해 주시고 UV에서 언랩을 지정을 해 주시면은 언랩을 눌러 주시면 자, 여기 얼굴 부분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 머리 꼭지 부분 라인 하나, 이렇게 마크심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여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목 부분도 있습니다. 목 부분도 마크심 주시고, 전체 선택해서 UV, 넷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자, 여기 얼굴 부분이 될 거고요. 얘는 목 부분, 얘는 머리 꼭지 부분, 그리고 여기 윗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 면을 하나씩 선택해서 여기서 A를 눌러서 보시면은 자, 요런 부분이 표시가 떠요. 내가 선택하고 여기 면을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페이스 셀렉션 모드에서 자, A를 눌러서 보시면 어느 부분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밑에 면이 될 거고 얘가 위에 면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UV를 펼치는 방법은 여기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윗부분에다가 얼굴을 집어넣을 겁니다. 얼굴.
그다음에 여기 얼굴 앞면 여기 눈하고 입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몸통 앞면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허리 앞부분, 그다음에 여기 다리 회전축 앞부분, 그리고 여기 다리 부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리 옆면을 넣어줄 겁니다. 뭐 다리 옆면 좀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리 옆부분.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밑에는 이제 다리 뒷면하고 밑에 면하고 요거를 쫙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팔 부분 넣어줄 거고, 여기에는 이제 손 부분 넣어줄 거예요. 손. 그리고 나서 여기 빈 짜투리 부분이 있는데, 요빈 짜투리 부분은 솔직히 레고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윗면이나 여기 꼭지 옆면이나 그리고 목 부분 그리고 몸통의 옆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좀잘 눈에 띄지 않는 부분, 그냥 단색으로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단색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여기에다가 단색은 여기다가 다 배치를 해줄 거고, 중요하게 텍스처가 들어가는 부분들만 여기에다 배치해 줄 겁니다. 자, 뭐 솔직히 머리 같은 경우도 요 얼굴 들어가는 요 가운데 부분만 중요하고, 얘네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 단색으로만 그냥 밀어 넣어줘도 돼요. 밀어 넣어줘도 되는데, 뭐 그냥 하나로 쭉 펼쳐놓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UV를 펼치겠다는 이제 계획을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여기 일단 얘네들 머리가 있는데, 요거를 여기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G. 뭐 사용하는 방법이나 단축키나 이런 거다 똑같아요. 그리고 화면 이동하는 거는 마우스 미드 클릭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컨트롤 키 눌러서 미드 클릭으로 움직여 주시면 줌인 줌아웃이 되고요. 자, 이렇게 회전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회전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잡아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로테이션 90도 돌릴게요. 90도. 입력하는 방법도 뭐 X축하고 Y축하고 Z축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평면이기 때문에 X축과 Y축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 그리고 얘네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 붙어 있어요. 처음에 UV를 펼칠 때이 간격을 좀 넓혀주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위치 옮겨서 배치를 해줄 거기, 사이즈 조절해서 배치를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요거 그냥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선택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면 선택하고, 이렇게 면을 대충 선택하고, 얘만 떼어낼 거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을 이렇게 이제 떼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떼어내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만약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막 하다 움직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만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도 같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 한두 개 선택하고, 컨트롤 L을 눌러주시면은 얘랑 연결된 부위만 선택이 됩니다. 얘랑. 그래서, 자, 무브 툴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L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마우스 포인트 갖다 놓고 L.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얘네는 요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S 눌러서 스케일도 좀 줄여주시고, 스케일 조절해서 이렇게 좀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면요, 얘네들 다, 자, 요것도 로테이션 한 마이너스 90 세워서 하고, 따로따로 줄여서 여기에 이렇게 배치. 얘도 이렇게 좀 배치 좀할 겁니다.
이렇게 배치해 줄 거고요. 얘는 지금 윗부분이었으니까 아랫부분이었네요. 얘 아랫부분. 얘네들은 어차피 얼굴 색상으로 그냥 들어가질 거예요. 얼굴 색상으로 들어가질 거라서 요거랑 뭐 그냥 겹쳐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색상으로 들어가질 거니까. 근데 나는 뭐 머리카락이 들어가서 머리카락 부분에 여기에 색상을, 머리카락 색상을 넣어줄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별도로 놔주시면 되겠죠. 별도로. 그래서 자, 얘랑 얘는 별도로 색상을 지정을 해줄 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놔줄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 조절해서 내가 어떻게 넣을 건지, 만약에 내가 요거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 여기 어떻게 정리를 또 맞춰줘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텍스처를 집어 넣으면서 좀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머리 꼭지 부분이니까 여기 위에 부분하고 같이 여기 잡아주셔야겠죠. 얘도 지금 요 부분이니까 요것도 같이 머리카락 색상이 들어가질 겁니다. 여기도 요 부분 해서 배치를 좀 해 놓을게요. 자, 머리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몸통 펼쳐 줄게요. 몸통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다시 몸통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 와주시고, 자, 전체 선택을 해주면 이제 몸통은 저희가 큐브로 시작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저희가 몸통 이렇게 잡혀 있는 모양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요 상태에서 요 모양대로 UV 펼치게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 UV를 보면은 얘는 전체 선택을 하고 여기 UV를 보게 되면은 스마트 UV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스마트 UV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큐브 프로젝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큐브 프로젝션을 먼저 눌러주게 되면은 자, 요렇게 이제 겹쳐져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요. 겹쳐져서 펼쳐지게 되고 여기 UV에서 스마트 UV 프로젝트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요.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VR에 이제 여기 뭐 앵글림이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일단 요거 무시하고 요거는 건드리지 말고 뭐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자, 일단 무시하고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각 부위별 윗면, 아랫면, 앞, 뒷면 그리고 양 옆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자, 요게 어떻게 펼쳐지는 거냐면은 여기 얘를 기준으로 여섯 면으로 딱 보기 편하게 요렇게 이쪽 부분 요렇게 앞뒷면까지 해서 요렇게 보면 여섯 면으로 나눠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거의 그래서 요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얘를 이제 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머리를 할 때는 마크심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마크심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했었지만 얘는 마크심이라는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생기게 해줬지만 이런 이제 큐브 형태, 큐브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이런 모양들은 그냥 여기서 스마트 UV 프로젝트 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자, 그래도 좀 편하게 펼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런 이제 팔 같은 경우를 자, 스마트 UV로 여기 한번 보세요. 스마트 UV로 한번 펼치게 되면요. 자, 요렇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자, 막 여기 구멍이 뚫린 부분도 생기죠. 요런 구멍이 뚫린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도 막 면이 연결되지 않게 막 잘려 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 자, 요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육면체 형태의 모양이 아닌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직접 마크심을 넣어서 언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육면체에 가까운 도형만 자, 스마트 UV를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작업하기가 좀 빠릅니다. 속도가. 그래서 요거 요대로 그냥 놔주시고 자, 몸통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앞면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면이니까 앞에 면 선택해 주시면 이쪽 부위가 선택이 돼요. 여기에 앞면이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이쪽이.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L 이렇게 빼줍니다. 일단 중요하니까. 그리고 로테이션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잡아서 자 앞에서 보는 몸통 앞부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자, 다 선택해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단색으로 들어갈 거니까. 뭐 뒷면의 텍스처가 별도로 들어갈 거다 라고 하면은 뒷면도 따로 떼주시면 돼요. 뭐 등 부분에 뭐 내꺼 캐릭터는 등에 용문신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 등 부분 따로 떼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 앞뒷면 똑같은 색상으로 그러니까 단색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를 좀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얼굴 부분을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줬는데 얘를 배치를 해주려면 얼굴하고 중첩이 되는 위치에다 배치를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얼굴하고 같이 이렇게 봅니다. 머리하고 몸통하고 선택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A 전체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얼굴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뜨죠. 얼굴 부분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몸통 잡고 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랑 제 거 보시면 제 거 참고하시면서 자 얼추 비슷한 크기랑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네는 어차피 단색으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다가 사이즈 좀 줄여서 이렇게 좀 배치해 줄게요. 이렇게 조금 위로 자 허리 펼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여기 허리 선택해 주시고 얘도 전체 선택을 해서 UV에서 스마트 UV 프로젝트 요거 들어갑니다. 스마트 UV 프로젝트 요거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펼쳐지죠. 뭐 여기 조금 짜투리 뭐 이런 거 있기는 한데 얘네들은 여기 베벨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베벨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거 여기 그래서 얘만 컨트롤 L 눌러서 일단 옆으로 좀 빼주고요. 나머지 얘네들은 스케일 조절해서 배치를 해줄 건데 또 이거 배치를 해주려면은 자 몸통 머리까지 한 번에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 지금 이제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더 늘어가는 거예요. 에디트 모드 이제 봐주시면은 지금 머리랑 몸통 위치가 다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얘도 한 로테이션 이렇게 좀 돌려주고 여기다가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자 얘는 여기 허리에다가 로테이션 90 해서 자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레고 모양과 좀 비슷하게끔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부분은 자, 여기에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클 부분이 될 거예요. 사이클. 자, 요 회전축입니다. 회전축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오브젝트. 요 오브젝트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스패너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스패너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 정리가 다 되어 줘야 돼요. 요거 UV를 펼치기 전에는 항상 그 베벨 저희가 스패너 들어간 건 거의 다 베벨 기능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베벨 기능 다 어플라이로 적용시켜 주시고요. 요거 얘도 이제 또 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마크심 해서 좀 재단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둥근 부분이 좀 있는 경우들은 웬만하면 재단을 좀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저희가 얼굴 해줬던 것처럼. 그래서 자 여기
엣지 부분을 여기를 선택을 해주죠. 양쪽. 이 양쪽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마크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마크심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 안쪽 면 이 두 개 떼어내면 되는 거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면 이 부분도 이제 둥글게 빼줘야 되잖아요. 둥글게 빼줘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은 텍스처가 들어갈 부분이고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위에 뒤에 아랫부분은 단색으로 들어갈 부분이에요. 그래서 텍스처가 들어갈 부분만 따로 떼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텍스처가 들어갈 부분이니까 여기 윗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죠. 윗부분이 가려져 있으니까 요 라인보다 여기 보이는 가장 메뉴에 있는 요 라인보다 바로 위에 있는 라인 요거 얘한테 마크심 넣어 주실 거고요. 얘한테 그리고 요 밑에는 자 다리랑 다리 여기 꺾이는 부분 여기 있죠. 요거 요 라인에다가 다리 여기 꺾이는 부분이에요. 여기 라인 마크심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사이클 부분 요렇게 모양이 잡혀 있어요. 자, 뭐 차라리 그냥 보이는 부분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 자, 선택을 해서 라인 선택을 해서 클리어 심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클리어 심 그 다음에 밑에 거다 다시 마크심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앞부분만 또 떼어내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페이스 전체 선택해주시고 페이스 전체 선택해주시고 UV 언랩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거는 UV 언랩과 그러니까 스마트 UV 프로젝트 요 두 개 쓰고 있어요. 요거 그래서 UV 언랩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 양쪽 면이고요 얘네들 그리고 여기 앞부분 떼어낸 거 텍스처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위에 뒤에 아랫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또 오브젝트 또 이렇게 다 선택해서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배치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 자 지금 일단은 뭐 얘네만 옆으로 좀 빼내야겠죠. 정리하기 좀 편하려면 이렇게 이 부분이 자 몸통 바로 밑에 사이즈 조절해서 해주시고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나머지 얘네들은 자 요거 둥근 부분은 자 여기다 이제 겹쳐 놓으시면 됩니다. 겹쳐 놓고 얘네들 잡아서 사이즈 조절해서 여기다 배치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죠. 뭐 거의 테트리스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에서 전체 선택을 하죠. 똑같이 방법 들어갑니다. 근데 자, 요거는 어떻게 해주느냐 얘도 보면은 지금 뭐 그냥 얘는 자 마크심을 넣어서 잘라줘야 되냐 아니면은 스마트 UV를 해줘야 되냐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UV에 뭐 스마트 UV 프로젝트 요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스마트 UV를 해 주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잘립니다. 어디가 어딘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주냐면 야 요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옆면을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 옆면과 자 이 엑스레이에서 요 옆면 그 다음에 요 안쪽 면 요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은 자 여기 컨트롤 넘패드 3 눌러서 요 상태에서 사이드 상태예요. 그냥 여기서 옆으로 가서
할게아니라컨트롤넘패드3번눌러서이렇게온다음에여기서 UV 이번에는프로젝트프롬뷰입니다현재보이는상태로 UV 를떼어내는거예요현재보이는상태로그래서프로젝트프롬뷰눌러주시면은여기다리옆부분모양이그대로이렇게나타납니다이렇게그럼얘는그대로텍스처집어넣기가굉장히편하겠죠이모양여기다가꾸며넣는다고했을때자이번에는자이부분이에요이부분이가운데부분입니다가운데부분양옆은선택이안돼있어요이가운데부분을어떻게하느냐이가운데부분은일단은이상태로보기에는조금뭐잘안보이겠지만일단좀잘라낼게요저희가좀필요한부분은여기앞부분하고여기발끝부분입니다뭐발등부분도필요하겠죠그래서자여기윗부분요거라인하나잘라여기라인자를게요요부분자마크심마크심그리고이번에는여기발끝에요부분입니다여기발앞에발끝여기마크심일단지금요렇게마크심두군데들어갔어요그래서요부분떼어낼거고요나머지뒷부분하나로연결해놓을겁니다이렇게좀분리를시켜놓을거라서지금요거이제전체선택해서보시면요렇게나오는데요렇게나오는데얘만펼칠거예요얘만얘는펼쳐져있으니까얘만펼칠겁니다그래서여기서얘만요렇게선택을해주시고얘만요렇게선택해주시고선택을안하게되면은다같이펼쳐지니까얘만선택을해서자여기뭐마우스우클릭해주시면은언랩이라고있어요마우스우클릭언랩해주면얘만아이고다같이펼쳐졌네요잠깐만요지금여기만좀선택을따로해볼까요여기만선택하고얘를 UV 언랩을해주시면이렇게펼쳐져요여기요부분만선택을한거예요전체선택이아니라전체선택이아니고여기가운데부분만선택해서여기 UV 언랩눌러주시면자이렇게나오고오브젝트전체선택을하면아까펼쳐놓은요부분이별도로잡혀있죠자이렇게해서이제다리 부분까지이렇게다되셨으면요자또똑같아요또나머지 UV 펼쳐놓은부분들오브젝트모드로선택해주시고자에디트모드로들어가주면자이렇게나오겠죠이렇게그래서자얘네들이제배치를해줄건데배치는제거참고하시면서제거참고하시면서배치해주시면되겠습니다자배치를해주시면되는데지금저희가만든거는얘가여기정면에서봤을때텍스처를요런느낌으로여기서텍스처를넣어줄거예요그러면얘가 앞부분인데지금얘가반대편방향으로이렇게되어있어요그죠반대편방향뒤에서바라보고있는앞부분이돼버린거죠그래서요거를좌우반전을시켜줄겁니다좌우반전좌우반전은어떻게되냐면뭐 SX-1 요렇게주셔도상관은없어요 SX축으로스케일을 X축으로마이너스1뒤집어주는것도되고요여기마우스우클릭을하시면은미러 X 미러 Y 라는기능이있습니다미러 X 미러 Y 자 X축으로반전을해줄거기때문에자미러 X 를눌러주시면좌우반전이돼요이상태에서스케일줄여서배치해주시면되겠죠이렇게배치해서다리부분이렇게놔주시고그다음에이길쭉한부분은로테이션90도돌려서여기아래쪽에다가이렇게배치해줍니다지금다리부분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자, 이번에는 8 들어가도록 할게요. 8. 자, 이 부분 이제 UV를 펼쳐줄 건데, 아까 전에 스마트 UV를 해줬더니 모양이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잡아주느냐. 자, 얘는 마크심으로 넣어줄 거예요. 마크심. 마크심으로. 여기 먼저, 엣지 셀렉션으로 일단 요 밑부분을 좀 떼어낼 겁니다. 여기. 여기랑 요거. 자, 여기 위치 잘 보세요. 요거 마크심으로 떼어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손목, 손목 부분 있죠? 손목, 손목 안쪽에. 왜냐? 바깥쪽에서는 바깥, 그러니까 안쪽 부분이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이 안쪽 부분, 이 손목 안쪽 부분 마크심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팔 부분 보시면요. 팔 부분 보시면, 자, 텍스처가 들어가는 부위가 텍스처가 들어갈 부위가 거의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네 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텍스처가 들어갈 부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얘만 따로 또 떼어낼 거라서 여기, 자, 마크심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마크심 이렇게 내가 잘라줄 부분을 이렇게 라인을 선택을 해서 마크심을 넣어줍니다. 그럼 지금 여기 밑에 부분 떨어져 나가고 팔목 분리되고 아 손목 분리되고 팔도 여기 이 부분 떼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언랩 들어갑니다. 언랩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4개로 이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팔 부분만 일단 밖으로 빼주고요. 다 선택해서 얘네들 배치해 줍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일단 위아래 조절만 해주면 되겠죠. 미러 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제게 미러 Y로 위아래 해서 여기다 좀 배치해 주고 여기 텍스처가 좀 제일 중요해요. 팔뚝에서 팔 부분에서는. 그리고 얘는 안쪽 부분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스케일 부분 줄여서 배치해 주시고 거의 단색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의 단색으로 들어갈 거라서 옆에다가 맞춰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요건 손, 만약에 손목 부분에 시계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면요, 텍스처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도 좀 적당히 잡아주시고 얘는 여러분들 두고 싶은 데다가 또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손 부분 UV가 다 펼쳐졌어요. 자, 요 손까지 UV 펼치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 손 부분은 UV를 어떻게 펼치냐면은 요 다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펼칠 겁니다. 다리하고 같은 방식. 자, 그래서 컨트롤 넘패드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에디트 모드에서 엑스레이 모드 들어가서 이 부분 앞부분과
이제 뒷부분을 선택을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을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선택 해지해 주시면 돼요. 가운데 부분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 해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뒤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요 부분은 자, 프론트 넘패드 1 눌러서 UV에서 프로젝트 프롬 뷰로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프롬 뷰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옆부분 요 옆부분은 여기만 또 선택을 해주셔야 되니까 여기 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지만 여기 셀렉트 부분 보시면요 인버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셀렉트에 인버트라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선택이 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부분은 선택이 안 되고 가운데 부분만 또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요 상태. 근데 자, 지금 저희가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여기 손끝 부분은 손끝 부분 한 군데를 좀 잘라줄 거예요. 마크 심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인, 손끝에 라인 하나 선택을 해서 마크 심 넣어주시고 아, 요거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또한번 설명드릴게요. 다른 방법. 지금 어차피 또다 선택 해지가 됐으니까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지금 손끝에 빨간색 있죠?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요 빨간색 선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옆에 요 라인 가로 라인 요 가로 라인을 Alt 키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안쪽과 바깥쪽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빨간색 라인 마크심 들어가져 있는 거 있죠? 이 상태에서 UV 언냅 눌러주시면 돼요. 언냅. 여기 UV 언냅 눌러주시면은, 자, 요 안쪽과 바깥쪽 부분이, 손바닥과 손등 부분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서 쫙 펼쳐집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요것도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바깥쪽으로 빼준 다음에, 이제는 이제 다 됐죠. 여기 오브젝트 모드에서 전체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에서, 자, 얘네들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얘도 사이즈 조절해서 배치해 주면 UV 에디트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